안녕하세요. 제임스의 해외 주식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영상도 조금 뭐라고 할까 가볍게 갖고 가보자 합니다. 자, 우리가 해외 주식이나 뭐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. 항상 공부하는 자세. 중요합니다. 한마디로 always 항상 be learning.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. 뭐 공부한다는 게뭐 책을 딱 열고 공부를 해야 한다.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변화하는 트렌드나, 그쵸? 또 뭐가 있어요? 테크놀로지. 기술, 이런 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변화하면서, 소비자의 반응이나, 또는, 취향, 변화하거든요, 항상.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캐치를 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, 뭐예요? learn이에요, learn.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물론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해외 주식 또는 주식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나오는데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요. 물론 제 거는 솔직히 상당히 긴 편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보다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래요. 이 짧게 보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뭔가 길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습니다. 왜냐면 그거는 진짜 그 사람만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럼 그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그 함축이 되어 있어요. 그런 걸 이제 캐치를 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. 그런 게 솔직히 핵심이고.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유튜브 보면은 가령 뭐한 5분 내지 10분 내로 이제 집약해갖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상들도 워낙 많으니까 좀 보다 말고 그래요. 뭐 짧은 거 위주로 많이들 보죠. 막 바빠 죽겠는데. 근데 바쁜 거 하고 자기가 뭘 배워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면은 실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고 배워야 돼요. 그러니까 언제까지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겠냐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것도 남의 말이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느냐.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내용이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야겠다. 근데 누가 제 영상을 보거든, 야, 이게 무슨 정보야?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정보라고 생각하고, 전 이런 걸 바탕으로 전 투자를 하거든요. 물론 이제 결과는 앞으로 5년, 10년 후에는 다 나와요. 어떤 거는 뭐, 저기, 성공적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, 또 어떤 거는 또 성공적으로 잘, 뭐,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. 하여튼,
중요한 거는 배워야 한다. 이거고. 그 다음에, 제가 오늘 짧게 결론 내릴게요. 노력. 에포트, 노력. 자, 여러분들의 노력에 딸려 있어요. 뭐 유튜브에서 어떤 뭐 영상을 보시던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, 자기가 그걸 봐서 얻어서 뭘 하려면은 자기만의 노력이 필요해요.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. 핵심. 제가 많은 정보와 뭐 TV나 뭐 뉴스 또는 의견 이런 거를 드릴 수 있다. 다만, 아이고, 단만이 아니고, 자, 다만, 다만, 여러분의 노력을 얼만큼 투입하느냐. 이건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어요.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, 그 내용을 갖고 투자에 뭐 어떻게 보면 참고 사항으로 활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. 하여튼 이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항상 공부를 하자. 언제까지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할 거냐? 제 얘기도 다 남의 말이에요. 노력에는 뭐가 있어요? 각자의 의지가 다 저기 필요해요. 의지. 제가 또는 뭐 유튜브의 수많은 유튜버들이 많은 정보와 팁하고 뉴스 이런 걸 드릴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각자의 노력,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. 그거를 듣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지 않으면은 자기 게안 돼요. 하여튼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. 제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시간 투자해서 보세요.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실 때도 이렇게 막 앞으로 넘기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. 조금 지루하더라도 긴 것들은 그렇다고 뭐 제 거를 뭐꼭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.